나르시스트는 반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성을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나빴어?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고. 힘들면 말을 했어야 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자신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과장을 하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자신은 분명 당신에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르시스트 자신은 당신에게 사랑을 분명히 주었다고 말할 거예요. 나르시스트의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준 것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말이죠.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애정을 주긴 주었는데, 문제는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준 사랑이 사랑을 주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굶주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르시스트는 분명 당신에게 먹을 빵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준 빵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기만 크다 뿐이지 속은 텅빈 공갈빵이었고, 나르시스트가 준 마실 것이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하는 탄산음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당신은 나르시스트의 곁에 있기 위해 훌륭한 제빵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맛있고 따뜻한 빵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호의라는 이름으로 때마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섬세한 파티시에가 되라고 하기 시작했죠. 나르시스트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킬 훌륭한 디저트, 훌륭한 케이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당신은 나르시스트의 입맛에 맞는 훌륭한 케이크를 내어놓았지만, 그런 당신에게 나르시스트가 내어놓은 건 공갈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르시스트는 그 빵은 크기가 커다라니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건 나르시스트 자신이라고. 당신에게 커다란 빵을 준 것은 그만큼 자신이 당신을 생각해 준 것이라며 생색을 내죠. 그리고 당신이 만드는 그 어떤 빵보다도 나르시스트가 구해다 준 공갈빵이 가장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빵이라고 당신을 속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묵묵히 나르시스트를 위해 가장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온 생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 당신은 우연히 제과점에 나가 나르시스트가 구해준 공갈빵이 사실은 시장 구석에서 아주 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마침내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사탕 발림과 눈가림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은 비로소 굶주림으로 야인 당신의 다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제야 참을 수 없는 허기와 갈증을 뒤늦게 느끼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시원한 물을 얻어갔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정서적으로 목이 마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찾아서 당신에게서 시원한 물을 얻어갔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마치 당신을 정수기라도 되느냐, 필요할 때면 찾아와 자기 갈증만 해소하고는 마치 그게 당신과의 인간관계의 목적인 것처럼 갈증을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길들여지면서 정작 당신은 살다가 목이 말라서 나르시스트를 용기 내어 찾으면, 그럴 때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주는 건 시원한 물이 아니라 탄산음료였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물이 아닌 탄산음료를 줬던 건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충 탄산음료로 때우면 된다고 당신과의 관계를 과소평가했던 것이죠. 그래, 너는 이거면 돼. 이걸로 해결되는 사이야, 너는. 이것이 당신에게 탄산음료를 건네는 나르시스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탄산음료는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마시고 나면 더욱 갈증을 유발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매번 건강한 물 대신 탄산음료를 애정으로 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서 시원한 물을 계속 받아가려면 당신이 갈증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갈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면, 그래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시원한 물을 줄 줄 알고 스스로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르시스트는 공짜로 시원한 물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목이 마를 때마다 당신을 통해 삶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갈증 상태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만족할 만한 고급스러운 삶의 디저트를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크기만 크고 속은 텅 빈 배고픔을 유발하는 공갈빵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유발하는 탄산음료입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커다란 공갈빵을 열었다가 안이 텅 빈 걸 보고 실망을 드러낼라 치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속물이네, 욕심이 많구나. 라며 당신 안에 당연한 욕심도 가져선 안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당신이 호소하며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오히려 마치 속았다는 듯이, 나는 네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단 말이야. 네 샘이 그렇게 빨리 말라버릴 줄 알았더라면 나는 너한테 접근하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로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결국 그나마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줬다는 사랑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당신에게서 당신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던진 것들 뿐이었던 거죠. 만일 당신이 아직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를 끊고 있지 않다면 지금으로서는 나르시스트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때때로 친구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멀어져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나쁜 사람이라서, 악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멀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허기지고 갈증난 상태로 말라가게 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순수할 때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좋은 것을 주고 위로를 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당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실컷 나누어 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람찬 일이 됩니다. 그만큼 당신 안에는 기꺼이 남들에게 베풀고도 남을 만한 찬란한 오아시스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깊은 오아시스라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뭄이 찾아오면 나르시스트에게 무한정 주다가 당신이 마셔야 할 물도 모자라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나르시스트가 주는 건 갈증을 더 일으키는 탄산음료일 뿐입니다. 나르시스트를 겪으면서 그들이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보는 게 서서히 티가 나고 그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누군가 당신을 갈증과 허기를 일으켜서 유지될 수 있는 관계라면 차라리 맺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나르시스트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이 말라 죽기를 바라고 허기와 갈증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더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고 당신 안에 시원한 물을 쉽게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허기와 갈증을 일으키는 게 당신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가장 좋은 솜씨를 보여주고 가장 시원한 물을 줄수록 거꾸로 당신이 허기지고 갈증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세상의 나르시스트들이 주는 공갈빵과 탄산음료를 거부하고 당신 스스로가 이미 낼 수 있는 더 솜씨 좋은 케이크와 더 깊고 청정한 당신의 오아시스를 당신 스스로에게 주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살찌워야 합니다. 물론 당신은 이런 일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할 것입니다. 당신을 챙기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그런 당신을 이기적이라 비난할까봐 겁이 나거나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차 당신이 당신을 챙겨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남들 모두 자신 안의 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 모두 자신의 솜씨를 자신을 위해 발휘하고 있었고 자신 안에 크고 작은 샘을 자신이 목마를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유별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디저트를 갖다 바치느라 텅 비어버린 제빵실과 나르시스트에게 신선한 물을 길어다 바치느라 이제는 말라버린 당신의 오아시스를 보며 암담하고 허탈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늦어버린 것 같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오아시스는 다시 서서히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솜씨를 믿고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디저트를 그동안 가장 배가 고팠을 당신 자신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고 당신 안에 시원한 오아시스를 당신 자신의 목을 출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청정해서 나르시스트들이 어떻게든 목을 축이기 위해 당신을 기만했던 그 찬란한 오아시스를 이제 오롯이 당신을 위해 채워가고 당신 스스로 그 찬란한 오아시스의 파수꾼이 되어 당신이 그 신선하고 찬란한 오아시스를 마시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채워나가면 됩니다. 당신을 믿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